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는 동호코치님과 함께 김성유, 홍승민 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입니다. 자강조, 준자강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서비스부터 아웃시키며 실점하고 시작합니다. 사이드로 많이 빠진 공인데 한 번에 점프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박자를 타면서 잠발을 이용해야 셔틀콕에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의도가 불분명한 백핸드 샷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홍승인 선수의 백스매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승인 선수가 때리고 김성유 선수가 네트 플레이를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나와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한 번의 점프로 사고하려고 했습니다. 공이 오기 전에 미리 리듬을 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점은 했지만 상체를 숙여 수비하니 그 전보다 훨씬 수비 성공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다듬어야 합니다. 스매싱 찬스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공격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스매싱 이후 바로 다음 동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스매싱 이후 바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데 꽤나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이땐 타이밍을 늦추는 게 아니라 셔틀콕으로 빠르게 접근하여 공격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더클리어를 하며 공격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상체를 숙이지 못하고 밸런스가 무너지며 수비에 실패합니다. 강하게 타고 한 만큼 공은 빨리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공격을 시작하면 계속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상체를 낮추고 백핸드 스윙이 더 앞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스트로크의 파워가 너무 약합니다. 김동호 코치님, 정말 대단합니다. 죽은 공도 살려냅니다.
지금도 리듬감 없이 바로 점프로 해결하려 합니다. 제대로 타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엔드라인까지 오는 공도 빨리 가서 스매싱 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뒷사각 훈련을 빡세게 한 보람이 있습니다. 성혁 코치님께 드라이브 싸움을 걸고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 뒷사각 훈련을 했던 건데 경기 중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승희 선수 스매싱 너무 무섭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찹니다. 평소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뒤로 빠지며 스매싱 했습니다. 저는 빨리 네트 앞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선 에어핀을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무리한 크로스 에어핀으로 공격권을 빼앗겼습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